그거 하고 하고 있을 것 같아. 잠시 할게요. 됐어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아이고 또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또. 아이고 이번 주말엔 예 거기 안 가시나요? 아 저 파이브는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실내는요. 오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네. 실내는요. 실내는요. 지금 카메라 켜져 있습니다. 아 성재형 하얀 거 입으셨느라. 아 살 많이 빠지셨는데. 아 예. 근데 요즘 급격히 다시 찌고 있어가지고. 아, 요요가. 아, 참 평생에 계속 있는 요요. 뚠뚠. 아무 뭐 없어 그냥 뚠뚠. 밑에 끝도 없이 분들이. 원두껑에다가 밥 말아 먹고 와가지고. 뭐 참 잘하면은 뭐 참. 아. 먹는 방송은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것저것 뭐 문세윤이랑 뭐 해외도 가고. 아 세윤 씨랑. 네, 예, 예.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계속 해야죠. 간식도 준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그래요. 좀 그러네요. 케이터링. 아 그러네. 씹을 수 있는 게 없네요. 뭐예요 이거는? 이거 마스크. 마스크. 비닐이 있으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먹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G4 이런 건냐? 그러니까. 마스크 끈이 저기. 맞아 맞아. 웰컴 푸드도 없고 드링크 물만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빠지신 확 일부러 빼신 거예요? 뭐 막 먹고? 네, 아니 그때 제가 만녀석 나갔을 때가 네. 최고점이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초에 조금 뺀 다음에 네. 그러다 다시 요요가 왔고 네. 그다음에 올해 초에 또 확 빼고 다시 슬슬 요요가 오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어렵다. 네. 진짜 어려워. 아, 쉑쉑이라도 좀. 밑에서 보셨죠? 네? 밑에 1층에서 쉑쉑 보셨죠? 아, 쉑쉑이. 스비스에 쉑쉑. 진짜요? 입주해가지고. 어머머. 예. 오랜만에 오셨죠? 네, 스비스. 진짜 오랜만에. 이야, 네. 지나치기 쉽지 않겠다. 벌써 3번 먹었어. 지가 먹고 싶으면. 어렵게 모신 분을 시작해볼까요? 여기 앞에 멘트가 네. 하나 있거든요. 이거 리버브 네네네. 리버브만 부탁드릴게요. 네. 민상형 라디오도 나가셨어. 아직 안 나가셨어요. 네. 여길 먼저 오시다니. 소식만 들었습니다. 와 대놓고 막 눈 작다 그러고 뚱뚱하다 그러고 아, 저한테 그러는 건데 네. 아, 저한테 그러셔도 돼요. 네. 이분 야 이... 워낙 친숙함을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좋다. 하도 놀려가지고 저를 7년 동안.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고즈넉하게 즐기는 취미 갖고 싶다고요? 힐링도 되고 성취감도 느끼는 그런 취미 없냐고요? 골프도 등산도 테니스도 게임도 아닌 새로운 취미 찾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짜릿하면서도 힐링되고 잡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고 혼자 즐겨도 좋고 여럿이 즐겨도 좋고
아재도 좋아하고 MG도 좋아하는 힙하고 칠한 취미 낚시. 오늘 툭하면 낚시하러 떠나는 낚시의 미친 자, 낚시의 신이 낚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배텐 특별기획 낚시의 신과 함께. 고개 드세요, 배성재 씨. 당신 떡밥만 던지고 회수는 안 했습니다.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아, 낚시할 때 보조개가 더 깊어지면서 찐 행복을 느끼는 진정한 도시어부. 낚시 얘기에 눈빛이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분. 낚시도 잘하고 낚은 걸로 요리도 잘하고 낚은 거 먹기도 잘하는 연예계 대표 낚시꾼 김준현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김조사 김준현 씨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드디어 베트남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아,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고. 예. 제가 그 프리랜서 선언을 하자마자 나갔던 그 맛있는 녀석들. 그렇죠. 그래서 프리랜서의 또 매운맛을 느끼게 해주셨다. 아, 그래요? 어, 만 녀석의 그,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첫맛을 제가 느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때 그것도 편안하셨죠? 뭐, 이렇게 뭐. 아, 그럼요. 그때 또 영식 PD님의 어떤 마지막 네. 연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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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뭔가 그 느낌이 좀 좋았고, 아, 이 프리랜서 세계가 쉽지 않구나라고. 아. 예. 아, 그때 맞아요. 그때 살짝 초반에 좀 긴장하셨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 끝날 때까지 긴장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야, 근데 그 당시보다는 확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먹는 걸로는 네. 어렵겠다. 아, 이쪽으로는? 예, 그날 바로 느끼고. 아, 또, 아 이쪽으로는 어렵겠다. 예, 요즘 또 선수들이 예, 많아요. 김준현 씨를 네. 포함해서 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벌써 정말 여러 수 배우고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일단 먹는 거부터가. 네. 어이, 뭐, 레벨이 아예 다르고. 제가 그때 진짜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아, 오전에 저희가 삼겹살을 네, 네. 소뚜껑에다가 먹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분은 또 다음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 네. 또 대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날 오전 삼겹살 먹고 빠졌거든요. 네. 진짜 거짓말하고 다음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 오전 삼겹살 먹고. 그래요? 예. 네. 그냥 내장이 정지했어요. 이게 다르구나. 예.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을, 뭐, 누구를 우리라고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먹으면 내일 더 허기지고, 아. 어, 내일 더 많은 게 땡기고.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그때 바로 느끼고 예. 아 이건 진짜 다르구나 예 아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2021년 6월 맛있는 녀석들 제가 큰 체험을 한번 했는데 아 그 이후로도 네. 뭐 이제 도시어부 나오시고 네. 이제 뭐 먹는 방송 포함해서 뭐 워낙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네. 보면서 항상 어,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때 이 먹방의 길로 들어오셨으면은 아. 어마어마해지셨을 거예요. 지금 시선 못 맞춥니다. 우리 뭐, 눈동자가 예. 어딘지 몰라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 이후로 예. 먹방으로 이제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 요청이 네네. 들어왔었는데 아, 예. 예. 그 못 나가겠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아. 잘못될 것 같다. 그래요. 자칫하면 병우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일할래도 병우도요. 어, 진지하게 두 번이나 들어왔는데 거절했어. 예. 그래도 또 이제 또 맛있게 먹는 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또 한번 해시. 그러니까요. 또. 예, 예. 자, 아무튼 어 그때 예. 그 먹방 위주로 이제 영화를 보시는 게 또 너무 잘 맞아서 먹부로를 만난 느낌. 아, 그 되게 신기했어요. 예, 예.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예. 영화에서. 주요 장면이 아닌데 그 먹는 장면을 꼭 기억이 났었거든.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영화나 뭐 이런 외화들 포함해서 어. 먹는 장면들을 잘 기억했다가 어. 또 먹는 장면 틀어놓고 다시 먹고 그러거든요. 아, 아 이게 역시 다르구나. 이게 요요가 올 수밖에 없네요. 요즘 특히 막 모아보고 있습니다. 아, 음식 예. 좋아하셔요 정말. 어 최근에 혹시 네. 먹방 뭐 드라마나 영화 네. 좀 눈여겨 보신 것들 아니면 뭐 진짜 인생에 즐겨 보시는 먹자리 좀 있으시다면 아 이것도 이게 좀 매니악한 건데 이것도 어? 혹시 이걸 아시는 공공의 적 1-1에 공공의 적 1-1 김성재 씨 나오신 아니, 이성재 씨 나오신 아니 아니 그 다음 다음 거요 그 다음 편인데 네네. 그 정재영 씨 나오시는 편이에요 아, 정재영 씨가 코뿔소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아, 이건 진짜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진짜 하이파이브인데. 어, 그건 진짜 모르겠는데. 설경구 씨가 그 정재영. 예. 그 아주 그 거대한 조직의 보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집으로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예.
그 정재영 씨는 없는데 그분의 아내분과 아이만 있는데 그 미리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도라지나물 무침을 이렇게 앞니로 웅냥웅냥 먹는데 야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진짜 야. 뭔지 알겠다. 오, 정말 MJNLM님이 뭔지 알겠다. 밥먹은 씨 그거. 오. 그거 때문에 요즘 좀 그 나물 쪽으로 예. 좀 요즘 땡겨서 오히려 나물이 예, 그 밥이랑 나물이랑 이렇게 먹는 맞아 뇸뇸뇸 우리 뚠뚠이 리스펙님 뇸뇸뇸 딱 뇸뇸뇸 먹어요. 설경구 씨가 아니 설경구 씨의 먹방은 사실 그 맛깔스럽기보다는 약간 그렇죠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항상 있는데 아 근데 거기 아주 얄미운데 네네. 아주 그 후줄근한 복장으로 굉장히 배가 고팠는지 하여튼 그 연기력에서 나오는 그 먹방이 아 귀하죠 귀하 그렇지 강철중의 먹방 귀하죠 이거 아. 강철중의 먹방이 네. 어, 저 꼭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거기에 꽤 나와요 한우집에서 예. 그 산수라는 그 예전에 네, 교도소를 그, 보낸 네. 그 윤문식 씨 아 윤문식 씨 이문식 씨 이문식 씨 성이 자꾸 틀리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우를 이제 사주는데 그 야 맛있다 하면서 어. 먹는 그 장면도 굉장히 그 소고기 땡기고 어허. 아주 얄밉게 옹냥옹냥 하고 먹거든요 네. 지금 낚시신 뭐 한다면서요. 예. 아니, 계속. 아니, 근데. 먹는 얘기 재밌는데. 이거, 이거 역시 프로와 아마의 차이네요. 아, 이런 거 요즘 꽂혀있어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아, 꼭 보세요. 이렇게 또 바로 한수 배웁니다. 아. 예. 자, 어쨌든 네. 그 만녀석에서 제가 뵀던 그 프로분들. 네. 유민상 씨, 문세윤 씨, 김민경 씨는 한 번씩 뵙에 오셨을 때. 아, 예, 예, 예. 이렇게 또 최고수 또 김준현 씨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모시게 됐는데. 아유. 오늘 먹신, 먹방의 신, 음악의 신, 음식의 신 이런 게 아니라 예. 낚시의 신으로 모셔서 많은 분들이 예고를 보고 좀 갸우뚱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낚시 부심이 또 엄청나시잖아요. 부심은 있는데 낚시꾼이라고 누가 이제 지칭하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전 모든 낚시꾼들이 예. 뭐 이런 자리에 뭐 낚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에 뭐 날 불렀다. 예. 영광스럽죠. 굉장히 어. 자랑스럽군데 낚시 신까지는 되는가 싶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한데 낚시 부심은 굉장히 해요. 예. 예. 저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청취자분들은 사실 거의 다 낚시를 해본 분들이 없고 예. 낚시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만 알고 있어요. 저희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남자분들이고 네. 뭐 솔로분들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영국 씨 아시죠? 네네. 정영국 씨가 한 조언이 있어요. 예. 남자들, 아저씨들은 낚시하지 마라. 왜요? 예? 여자분들이 싫어한다. 아, 그쵸, 그쵸, 예. 그쵸. 그 비린내랑 호래비 냄새가 합쳐져서 호린내 난다. 아, 호린내. 최악이에요, 사실. 절대 하지 마라. 예, 막 이런 예, 예. 조언을 금과 옥조처럼 믿고 있는데. 아. 그런 편견을 좀 깨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 여자분들도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예. 저는 지금 현재 와이프 예. 전 여자친구 예. 연애를 한 7년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랑 데이트를 주말에 낚시터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그래요? 그 아까 홀인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낚시를 이제 나 혼자만 댕기면 예. 이거 진짜 별로예요. 어. 낚시 댕기면 이 손에서 떡밥 냄새 계속 나고 예. 비린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퀭 하고 타고 그리고 낚시로 타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뭐 다른 단어가 좀 그지같이 탄다고 아. 맨날 이제 낚시 댕기는데 아 운동하면서 탄 느낌이 아니라 아 이게 지금 건강하게 막 구리빛이 아니고 예. 그냥 탄 거야, 그냥. 아, 그냥 퀭하게 흑빛. 어, 흑빛이에요. 예. 구릿빛이 절대 안 나오고 얼룩덜룩하게 타고 이상하게 물에 반사돼서 예, 예. 그래서 되게 별론데 나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연애할 때 초반에는 좀 그랬죠. 낚시하는 남자 어. 별로였지. 예. 주말에 난 낚시 가고 싶은데 데이트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시설 좋은 낚시터를 알아봐서 막 돈도 드리고 해서 데려가면서 손맛을 보여주고 하면서 예. 최고의 데이트 당소가 이제 그 민물 낚시하는데 좌대 네네. 배 타고 들어가는데 어. 하룻밤에 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요? 오, 그 배 타고 들어가면 그 물에 떠 있는 그 좌대가 있어요. 예예.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어. 어떤 데는 샤워도 할 수 있는데 어? 그럼요. 굉장히 깨끗하고 뭐 이렇게 그 배드도 있나요? 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의암댐 쪽에 현재는 지금 막 철수를 많이 했는데 예예. 그쪽에 뭐 거의 뭐 고급 펜션에 보금가는 가격으로 예예. 뭐 그런 좌대들이 있었죠. 아 이런 거송 물이... 여기 알아요 여기 송전 저수지에 여기 어떻게 여기 알지 여기 가는 데예요.
어. 뭐 여기 그 좌대가 좌대하는 데가 한 집이 한 12집인가 11집 있는데 여기 가요, 송도. 야, 좌대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알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예. 아, 죄송합니다. 너 민물 좌대. 민물 좌대. 아, 바다 좌대도 있는데 좌대라 그래서 배 타고 들어가서 이 섬 같은 방갈로에 딱 단둘이 있죠. 어, 이 도망을 못 가네요, 그러면. 일단. 아예 못 가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그 사장님과 커넥션이 있죠. 예. 전화해도 받지 마십시오. 급한 게 있으면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망 못 갑니다. 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밤새 대화하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런 거죠 이제. 어, 무조건 그 부정적인 어떤 효과만 있진 않다라는 네네네. 말씀 예, 드립니다. 아,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아, 괜찮죠. 괜찮죠. 어, 너 납치된 거야. 못 나가 완전이에요. 완전 이건 못 나가요. 그러네요. 그럼요. 어, 좌대. 좌대. 아, 사실상 배 끊긴 섬. 그쵸, 그쵸.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게 있구나. 야, 어린 청각님. 와. 야, 이거 글만 보는데도 눈빛이 초롱초롱하네요. 좋아요. 어, 낚시에 이런 또 기능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김주현님 오신다니까 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엘르가드님, 진짜 큰 거 온다. 예, 네. 안드레아스 대건님 한님만의 신이 아니고 어, 낚시의 신 먹신이 아니라고요 블루네오니님 어, 당연히 먹신인 줄 알았다 비누꽝님 홍상미님 치킨 좀 깔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플라이타이어님 어, 김준현님이 낚시의 신이면 나중에 이덕화쌤 나오면 무슨 신으로 오시냐 어. 이분은 뭐 모실 게 많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서울의 봄신 뭐 이런 예. 두광형으로 원조 두광형 뭐 이런 건가? 예. 예. 자, 그 도시 어부 재밌게 보신 분들은 김준현 씨가 예. 얼마나 낚시에 미쳐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왜 뜬금없이 낚시의 신으로 오셨을까 아하. 싶으실 수도 있어서 김준현 씨의 인생과 낚시 인생을 살짝 겉핥기로 훑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너무나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김준현 1980년생. 1999년부터 일찌감치 연극배우로 활동, KBS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 개그사냥과 폭소클럽에 출연하며 개그감을 선보였고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뽑히면서 정식 데뷔, 한국외대 철학과 출신의 브레인이고 노래도 잘하고 드럼, 기타, 피아노 등 악기도 잘 다루고 검도 전국대회 우승 이력도 있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도 잘하는 요뚱이로 이렇게 뭐든 잘하는 재능러지만 취미란에는 한결같이 낚시가 적혀 있으며 낚시 얘기로 밤샘 가능하고 정글의 법칙 촬영 때도 개인 낚싯대를 챙겨간 진정한 낚시 러버.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붕어 낚시를 시작. 현재 낚시 경력 33년으로 잔 고민이 있거나 잔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낚시로 마음을 정리해왔고 취미 생활하면서 돈도 버는 낚시광들의 섭외 희망순위 1순위 프로그램 도시어부의 2020년 시즌2부터 합류 올 초 시즌4까지 출연하며 엔딩 고기를 낚아온 버저비터 낚시꾼으로 1m 17cm의 대삼치를 낚는 등 낚부심을 뽐내며 활약했습니다. 아, 어, 무슨 야. 상 받은 것 같네요. 어, 상관들이 딱 걸어 나오는데 나오는 어. 나레이션이네요. 어. 연예대상 느낌. 예예예. 예, 예, 예. 어, 기분 아. 되게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야, 1m 17cm. 어. 대삼치. 그렇습니다. 경주 앞바다. 예.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건 뭐 사실 대부분의 팬들이 다 알고 계신데 아유, 전공이 또 철학과신데 이게 예. 방송 생활에 혹시 도움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 같았어요? 아, 뭐랄까요. 초반에 이제 개그 콘서트 하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저 뭐랄까 그 위로나 위안을 스스로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셀프 멘탈 관리. 네, 철학과를 나왔던 게 이게 예. 아, 항상 본질은 무엇인가. 어, 내가 잘 안 될 때 아, 예. 이거의 본질은 아니다. 어. 라고 외면하고 현실을 예. 외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좋은 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철학과를 전공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만난 선배들 아 뭐 동기들 후배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굉장히 그 달변가가 많거든요 철학과에. 아, 인간관계적으로도. 네네네. 아주 뭐 정말 재밌는 저의 그 원초적인 개그의 스승이 저희 94학번 형님들이 또 계시고. 아, 그래요? 이제 99학번인데. 예.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만났죠. 그래서 오. 그분들한테 어떤 아주 그 개그에 대한 영감을 좀 네. 받으셨죠.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잘하시는 게 진짜 많으세요. 뭐 노래는 뭐 당연히 잘하시고 피아노, 드럼, 아. 기타, 요리, 검도 해가지고 사실 김준현 씨 스펙 보고 네. 항상 이제 다시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예. 아 요즘 아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그
검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서 우리 거무들이 지금 생방을 듣고 있습니다. 거무들. 네. 어, 그러면 지금 몇 단이시죠? 저 요번에 2단을 땄습니다. 2단 예. 되셨어요? 예. 작년에 아. 1단 따고 요번에 저저번 주에 2단 시험을 봐서 야. 2단을 따고. 어? 예. 아, 축하드립니다. 2단 네. 시험. 어, 예. 거무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화이팅. 예. 예. 그러면 그 3단은 언제쯤 또? 3단은 이제 2년 후에 딸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예, 예. 검도는 3단 되면 뭐 어디 뭐 어떤 대회에 아. 나가거나 뭐 이렇게 그 아니요. 대회는 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데 예. 이제 4단 현재 4단이 4단이 되면 어떤 무도든 간에 이제 사범이라는 칭호를 불러주고 예. 도장 차릴 수 있는 건가요? 5단이 돼야 차릴 수 있다 그랬나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 또 재테크의 미래를 위한 또 투자일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오, 멋있는데요, 진짜. 검도 진짜. 저도 그 검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 검우회. 네. 그 방송 들어가지고. 오. 가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또 KBS 별관에 있는 그 지하에 있어요. 예. 네, 거기 검우회 도장이더라고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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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 가입해서 그 검이랑 죽도. 예. 죽도랑 그 도복 사놓고. 네. 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제게 아직 거기 썩고 있을 겁니다. 아, 예. 아 별관 썩은 내가 어서 나나 했더니 예. 아 검도 좋은데 운동하면 예. 자 그리고 낚시를 처음 하신 게 33년 전이면 네. 거의 10살 때인가요? 딱 10살 때로 예.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낚시하신 날이 그럼 생각나세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 고기를 많이 풀어놓은 양어장에 데려가셨죠. 이제 야. 애들인 형이랑 저랑 이제 가족이랑 다 갔는데 예. 양어장이라 고기가 뭐 넣으면 나와요. 어. 근데 그게 그렇게 신났었어요. 그게. 아, 많이 낚으셨어요, 그날 그러면? 어,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좀 나오다가, 아, 여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풀어놓지 않는 대로 저 혼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메기랑 뭐 향어 이런 거를 10살 때인데 이게 그때는 뭐 아버지 차에서 이렇게 그 보조석에 누워서 자다가 네. 잠이 안 오는 거야. 어. 저 찌가 올라올까 봐. 아. 그 잠을 한숨도 안 자고 10살짜리가 밤새 낚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 손맛에 좋아가지고? 그렇죠. 손맛, 찌맛. 아. 야 그리고 그 분위기. 아, 예술이었어요. 예술. 아, 아버님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맛을 확 들이셨네요. 제 아버지께서도 정말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예. 혼자서 막 춘천에 계실 때 여기저기 강이고 저수지고 계속 다니셨대요. 근데 네네. 고 이제 유전자를 받았는지 아~ 10살 때부터 낚시를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자전거에 낚싯대 싣고 동네 개천 요즘에는 낚시 분들이 많은데 개천 그 둠봉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그냥 아~ 두세 시간씩 걸어서 낚시하러 가고 완전 조기 교육 하시고 막 그 아, 10살 때부터 이 도파민 맛을 본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이 자극적인 걸. 그래서 술도 많이 먹나 봐요. 그냥 좋은 건 바로 해야 되거든요. 도파민. 아. 자, 떡밥을 먹어봤냐고 하시는 분은 이건 그냥 차단해 드릴까요? 아, 네, 예리한 질문입니다. 예리한 질문이고요. 떡밥에도 종류가 이게 얘기하자면 낚시꾼이 털면요. 진짜 아까 위에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밤새 털거든요. 네네네. 빨리 짧게 말씀드리면은 떡밥을 냄새가 막 굉장히 많이 맛을 있어요. 딸기 맛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처음에 딸기 맛 떡밥이 있어요? 이게 짠 떡밥이 있고 보리 계열이 있고 이거 집어제예요. 이거 집어제고 그 짠 그 어분이라 그래서 동물성으로 된 건 굉장히 짜고 그게 이제 떡밥 냄새 아주 우리가 여성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그 짠내가 나고. 그게 있고 이제 미끼를 쓰는 글루텐이라는 게 있는데 바닐라 맛, 딸기 맛, 요즘에 뭐 바나나 맛도 있고 여러 개가 나와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뭐 스낵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어, 그럼요. 근데 그 중에 딸기 맛이 있는데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딱 뜯었는데, 조금 뜯었는데. 오. 그래서 그거를 살짝 가루로 돼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 물을 타서 떡밥을 개는데 정말 이렇게 손가락만 진짜 딱 해서 살짝만 맛봤어요. 예. 근데 딸기 맛이 확 퍼지는데 아주 그 역한 그 느끼한 뭔가 있었어요. 근데 아. 나쁘진 않았어요. 그 과자 있잖아요. 외화 그거 딸기 맛 그 향이에요. 아, 향은 딱 그런데 뭔가 이 아. 미각으로는 약간 역한 느낌이 있어요. 방부제나 뭐 이런 느낌이 확 들긴 하는데 오! 이야! 그거 낚시하신 분들은 이거 경험 있어요. 딸기 맛 그 글루텐을 탁 뜯었을 때 가루가 싹 날리는데 그 외화스 딸기 맛의 그 향기가 싹 지나가요.
아, 이게 향이 네. 워낙 세니까 다들 궁금할 만하다.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아, 그 야, 날카로운 질문이었네요. 날카로워요. 근데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예. 아, 군침이 싹 돈다고 지금 설명하신 것 때문에. 아, 그거 정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 싹 스치고 가는데 기분 좋아집니다. 어, 미래 먹거리라고 하신 분들. 어, 10살 때부터 이 예. 느낌에 완전히 처음부터 빠지셨으니까. 빠졌죠. 야. 근데 진짜 지금도 잔 고민 있거나 잔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낚시를 하고 낚싯줄을 딱 들이우면 예, 예. 싹 풀리는 느낌이 반복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어. 그 도시어부를 하기 전에는 민물 낚시만 했거든요. 저수지에서. 예. 그래서 붕어 낚시죠. 이제 어. 붕어 대물 낚시를 좀 했는데 어, 지금도 와이프가 제가 고민, 와이프도 그래요. 제가 고민 있고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은 한번 다녀오시오. 어. 슥 한번 다녀오시오, 혼자. 딱 느끼시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냥 가서 그냥 혼자 가가지고 낚싯대를 뭐 한두 대 피는 게 아니고 많이 피면 열두 대도 피거든요. 아, 그래요? 어, 붕어 잡으려고 그러면. 어. 그거 피면서 힘들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조용하고 새소리 뭐. 뭐 풀벌레 소리, 뭐 깨구리 어. 소리 들으면서 예.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있지에만 집중하고. 어. 그러면은 뭐 가서 생각을 정리한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어지러워져 있던 책장에 막 쏟아졌던 책들이 이 책장에 탁 한 권씩 차례대로 그 이렇게 막 아주 정돈 아주 잘 돼 있는 상태로 꽂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심하게 받은 적도 있고 그게 그래서 낚시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야. 단순해지고 복잡했던 게 단순해지고 뭐 안 잡혀서 열 받거나 그런 게 아닌가요? 열은 받죠. 열은 받아요. 열은 네. 받는데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이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안 잡혀도 안 잡히면 안 잡힌 대로 이제 아이고 그럼 내 상황에 또 이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럴까 다 빗대어 보는 거죠. 그래 무슨 술을 쓰고 무슨 떡밥을 달고 딸기 맛이든 뭐 달고 12개 막 미끼 다 바꿔서 달고 뭐 하고 밤새 눈 부릅뜨고 그냥 한숨만 자고 쳐다봐도 안 될 땐 안 되고. 어떤 날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먹든 씹든 건빵 뭉쳐가지고 달았는데 막 붕어 30cm 올라오고 이럴 때 있어요. 야 이런 날도 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좀 인생을 배우는 거죠. 혼자서. 근데 그게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와도 같이 안 가고. 네네네. 혹은 이제 뭐 폰을 안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폰은 좀 하죠. 아, 폰은 좀 하나요? 폰은 하고. 대체로 폰으로 딴짓거리 하다가 고기 예. 많이 놓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열이 많이 받죠. 그럼 폰은 이제 한 구석에 좀 놔둬야 낚시가 좀 되는데. 네네네. 예, 폰을 안 할 수가 없고. 아.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아, 심심은 하고. 여기저기 툭툭 또 뭐 하냐? 뭐 해보고.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더 끌리네요. 어, 그럼요. 진짜 폰을 안 하고 이제 완전히 무상태로 뭔가 옛날 그 강태공처럼. 네, 네, 네. 그건 아니군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할 정도는 하고 남들 이제 잘 시간 정도 되고 다들 답장이 따뜻뜨미지근 하거나 네, 네. 와이프도 이제 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락이 없어 폰을 좀 이제 놔두죠 일부러. 아. 하고 라디오를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틀어놔요. 아. 멘트는 뭐라 그러는지 몰라. 근데 누가 말은 해. 아하. 그러다 음악 소리는 들으면 무슨 노래인지는 알아차릴 정도? 아하. 멜로디만 들릴 정도. 아. 그걸 싹 깔아놓고 이제 그 한 밤 11시, 12시부터 새벽까지 다 혼자 이 정적을. 고요함을. 그쵸. 정적을 아. 즐기는 거죠. 부모들이 들을까 말까 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뭐 괜히 시끄러우면 도망갈 거. 근데 실제로 쿵쾅거리면 이제 고기가 좀 뭐 경계심이 좀 그렇죠, 높아지기도 그렇죠. 한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야, 그 맛을 진짜 안 느껴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제일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제일 예, 정확하게 묘사를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끌립니다, 진짜. 진짜 애쓰지 않아도 예.
충분히 내 머릿속이 정리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민을 수납하는 시간. 네네. 아, 아 멋있. 이야. 아까 채팅창에 있어서. 아 그래요? 어, 저희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또 언어의 네. 마술사들이라. 아 멋있다. 철학자들입니다. 아, 멋있다. 혼자 산지 오래돼가지고 다들 언어들이. 예. 할 뭘 얘기를 할수록 약간 좀 짠하네요 이래저래. 방송 전체적으로 예, 예. 짠하고. 예. 아 고민을 수납하는 시간. 그렇죠. 아, 야 정말 명언이네요. 정글의 법칙 촬영 때도 네. 개인 낚싯대를 챙겨가셨으면 그 좋은 걸 챙겨가신 거예요? 정글 가져갔죠. 어 그러면 완전히 가서 그 병만이 형님이랑 네네. 낚시를 같이 하신 거예요? 아 병만이 형은 낚싯대로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잡더라고요. 형은 아 그죠 그분은 이제 창으로 예 막 잡아요 그냥 입으로 물고 나오죠. 어 막 물고 나오고 막 예. 그러고 저는 이제 낚시를 해서 그 대어를 한번 낚였 그 어, 아마존 어디 가셨죠? 어머 그 멕시코에 있는 아 멕시코에 아 멕시코에 아주 깊은 산중으로 갔었는데 네네. 하, 많이 못 잡았어요. 아. 많이 못 잡았고 아 그래요. 네, 그냥 아. 그만하시죠. 아, 그래요? 진짜 못 아, 잡았어요. 결과가 안 좋았나 최악이었어요. 제 손가락 두 마디만 한 거 이런 거 나오고 아, 그 낚싯대가 두 대 합해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데 그거가 아. 어 그래요. 저 아마존 갔을 때 그 삐라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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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cm짜리 낚았는데 잡았어요? 예. 정글의 법칙으로? 예. 그런데 근데 그걸 갈라 그래 그걸 잡으려 그랬거든요. 그런 거. 아 물론 낚은 건 아니고 설치해 놨는데 걸렸어요. 아 그래요? 예. 낚시로는 못 잡고 아.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나중에 배터 가보니까 걸려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게 예. 어디야 진짜. 삐라냐 낚아가지고 먹고. 아 삐라냐 맛있다 예. 그러던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게 육식이어서 아. 예. 구우니까. 맛있겠다. 예. 하여튼 언젠가는 그런 데 가서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근데 저는 그 이수근 형님이랑 또 네. 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네네. 도시어부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도시어부 찍으실 때 막 거의 2박을 그렇죠. 2박 3일 찍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덕환 선생님이랑도 방송 같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어르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막 진짜 힘들다고 막 찍을 때 찍고 밤에 끝난 다음에 새벽에 한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네. 또 배 타고 나가서 그렇죠, 그렇죠. 또 찍고 들어와서 또 한 다음에 또 찍고 막 아. 그래서 체력적으로 제가 듣기에도 이건 제가 못 찍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걸 그렇게 좋으니까 찍으신대요.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꾼을 넘어서 이제 환자라는 표현을 하죠. 낚시 환자들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병이죠. 이제 이게 병이고 낚시가 그건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낚시꾼을 뭐 남자친구든 남편으로 들으면 별로라는 게 가면 안 와요. 이게 체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배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난 잡아야 되거든. 우리 네. 이경규 선배님이랑도 방송하는데 네. 방송하는 중간에 어디랑 통화하시는데 그렇죠. 다 낚시 얘기. 그렇겠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들이 그 낚시를 가지고 계속 전화를 통화하고 계세요. 맞아요. 딴 방송 하시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장비는 예. 뭐 있냐, 예. 뭐 그거 말고 딴 거 준비해라. 그럼 나만 줘라, 뭐 이런 예. 거 해요. 그러면 계속 연락을 하죠. 근데 그러고 그걸 하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 이수근 형님은 그러고 와서 쉬는 날 하루 있을 때 낚시하러 또 어디 서해를 가요. 갔다 오죠. 갑니다. 이게 뭐지? 막 저는 그냥 그 날 풀리고 3월 너 4월 되면 영동대교 밑쪽이에요. 가면 예. 이승훈 씨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늘 있대요. 쏘가리 낚시하러 가고 저기 주말에 전화 와요. 예. 뭐해 오늘 동생 내일은 뭐해 그러면 나 지금 저기 저 고성가 강원도 고성 그래요. 고성도 고성, 지난주에 또 갔다 왔다. 그 문어 잡으러 대학 문어랑 대구 잡으러.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재밌나? 그러니까 이수근 씨가 낚시 처음에 그 도시로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예.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아. 분량 어느 정도 나왔으면 8시간, 6시간 찍었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한 해분은 분명히 나와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맞아요. 근데 안 끝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 더 하자고 그러고 예. 30분만 더 합시다 이렇게 수근 형이 적응이 아예 안 되는 거지. 어. 나한테도 진짜 진심으로 야 이게 뭐야? 다 찍었으면 그만 하고 쉬어야지. 방송 각이라는 게 있는데. 오, 아 그리고 너무 많잖아 분량이. 근데 네. 형님 이게 뭐 그래요? 낚시 그냥 하는 거라. 너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때 점점 빠지더니 야 완전 꾼이 된 거야. 오. 이 형도 완전 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경규 선배님은 네. 사실 그 모든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딱 끝나는 시간을 항상 앞
단축시켜주는 분인데 네. 도시업 할 때는 유일하게 PD가 도망가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한 시간만 더 합시다. 이거 뭐 나오겠어 방송. 본인이 네. 못 잡았을 때. 예, 본인이 못 잡았을 때. 아 근데 시즌 5는 왜 합류를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뭐 늘상 있는 그 예. 개편의 칼날에.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대본에 넣고.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아 뭐 이런저런 예.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밥 줘, 아. 재워줘, 낚시시켜줘, 배 태워줘. 아. 좀 있으면 한 달 지나면 돈도 들어와요. 네, 그만할 이유가 없지만. 아, 그렇죠. 네, 뭔가 예. 방송국이 사정이 있지 않았나. 아, 예, 예. 곧 다시 합류하시겠죠.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다시 합류가 안 되던가. 예. 뭐가 없다 그러면 저 진짜로 그 개인 방송으로 낚시하려고요. 우리 인프라는 좋거든요. 그렇죠, 그간에 그렇죠. 이제 그 예. 서해, 남해, 동해 뭐 각종 뭐 팔도의 저수지에 모든 예. 사장님들이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사실 민영화 시켜버려도 아, 그래. 예, 충분히 가능하시죠. 오포맷도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예. 어디서 오프닝하고 배 타고 와서 해 먹고. 그렇죠. 낙튜브 그냥 해버리면 아, 하는 거죠. 예. 자, 1m 17cm 네. 대삼치. 아, 예. 이거 낚았을 때의 그 순간. 저는 이제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면은 도시어부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고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낚시터에 촬영을 간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요만한 돔 같은 거 장갑 끼고 잡았을 때 얘가 힘이 너무 세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얘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죠, 그죠. 근데 얘를 이만한 애를 이뜰채로 건지는 것도 신기한데 이 낚싯대로 어떻게 이거를 여기까지 끌어당기는지 이게 낚싯줄이 안 끊어지고 낚싯대가 안 부러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우 저 아 대삼치 저 괴물 아니냐? 예, 어마어마하죠 정말. 예.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요. 낚시를 시작하면 어종에 따라서 예. 낚싯대가 다 다르고 낚싯줄이 다르고. 예. 그 채비하는 거 다르고 그 돌리는 릴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삼치 이름 그 조그만 뭐 볼락 이런 거 잡는 낚싯대로 삼치는 절대 못 잡죠. 예. 다 터진다는 게 줄이 끊기거나 예. 낚싯대 부러지거나 힘을 예. 못 받으니까 삼치 낚시 전용대로 하는 거죠 이제. 그 줄 굵기 이런 거 다 달라집니다. 그럼 걔가 이제 막 난리를 칠 때 네네. 이거를 뭐 이제 약간 풀어줬다가 당겼다, 풀어서 당겼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이제 꾼의 스킬이다라고 쭉 힘을 너무 쓸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예. 쫙 치고 나갈 때 그러다 예. 고기가 돌아섰다라고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쫙쫙 당겨주는 거죠. 쫙쫙. 이야 이거 아 낚시 가고 싶다. 아 이게 무슨 맛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아 한번 가세요. 그리고 우리 배성재 DJ도 막 약간 아이 성향이죠. 완전 아이죠. 그죠? 예. 그 낚시가 맞아요. 낚시가 맞아요. 저도 완전 아이거든요. 예? 대문자 아이예요. 에이. 아 진짜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에이.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정말 제가 30년 낚시를 했는데 예예. 정말 낚시를 좋아할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요. 굉장히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아, 근데 사실 그 이제 저도 40대니까 네네. 취미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골프는 별로 안 끌리거든요. 근데 낚시는 좀 끌려요. 그 저도 골프는 주변에서 그렇게 치라 그러는데 예. 모르겠어요. 골프 해봤는데 모르겠고 예. 낚시가 한번 언제 한번 가실래? 아 낚시는 좀 끌리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주변인들이 다 또 낚시를 하셔가지고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수근 형님, 이경규 선배님 또 뭐 그 전에 이덕화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면 슥 한번 예예 예, 예. 그 도시오브 한번 나갔다 저는 지금은 거기는 못 나와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뭐 무서워요 배 타는 방송은 제가 너무 무서워요 멀미를 조금 하지 멀미가 아니라 그 돌아올 수 없는 그 공포감 있잖아요 언제 끝나지? 이 공포감 때문에 아직 낚시를 즐기지 않는데 네네. 거기 한번 올라 승선했다가 이 무트로 안 돌아오는 그 공포가 있어요. 야, 근데 낚시 되게 좋아하실 그런 스타일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낚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면 이거 보겠습니다. 낚시에 진짜로 미친 자는 누굽니까? 이덕화 대 이경규. 이덕화 형. 아 정말. 이덕화 큰 형님이 그 어른한테 또 큰 형님한테. 미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그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 형님은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낚시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 정도예요? 정말 낚시를 좋아하시고 잡으면서도 다음 고기를 생각하십니다. 잡으면서도 다음 고기를 잡을 생각을. 만족이 없으시고. 아, 진짜요? 근데 정말 낚시를 좋아하세요. 그 촬영이나 일 뭐 이런 거 쉬는 날에는 대체로 낚시터에 가 계시고. 그 이덕화 큰형님이 그 수장으로 계신 낚시 그 회원들 그 낚시회가 있고요. 그 시조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항상 그 행사하시고. 어디십니까? 늘 전화는 어디신가요, 형님? 나 지금 어디 저 수지야. 딱 늘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저께 왔어. 어유, 그 좀 잡으셨어요? 아직 안 나와. 부터 요기부터 이제 욕이 좀 나오고요. 뭐 하고 앞에 뭐 자대가 시끄럽네. 예예. 수달이 돌아당긴다. 뭐 이런 핑계를 또 대시고 하는데 하여튼 낚시를 정말 사랑하세요. 낚시는 곧 이덕화의 인생입니다. 아, 정말요? 예,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학회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예. 말씀, 아마 오케이 낚시라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낚시. 예. 오케이 낚시. 예. 그러면 이수근 형님은 이분들보다는 미쳐있다 정도로 보면은 넘버3인가요? 아, 뭐 미쳤다기보다는 그 지금 약이 없는 상황? 약이 없는 상황? 이게 사람이 막 이 낚시에 지금 낚시 때문에 막 거의 돌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처방이 안 돼요.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확 했다가 환자 한번 끝까지 갔다가 소강상태 다음에 그다음부터 다시 천천히 좀 가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또 축구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네. 이덕화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네. 저 그때 트로트 프로를 같이 할 때 진짜 쉬는 시간에 계속 축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경규 선생님도 그렇고. 이수근 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낚시와 축구는 뭔가 또 통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그 집중력 있게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낚시는 뭐 이런 걸로 한 번에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런가요? 낚시는 그 낚시만의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2부에 돌아와서 낚시의 신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낚시 한번 해보자, 진짜. 다 회를, 이덕환 선생님 회도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다. 수근이 형은 근데 회 안 먹고. 그쵸. 경규 형은 진짜 회를 좋아하죠. 유튜브 하실 때 같이 가면 좋겠는데 가볍게 식스에 안 불러면 유튜브 해야지. 아, 근데 축구 감독님들도 낚시를 엄청 많이 하시죠. 조재진 감독도 낚시. 아, 조 감독. 예. 그때 한번 나왔어요. 도시어부 나왔었죠. 아, 완전 꾼이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꾼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듬 타더라고요. 안 나. 근데 딱 보면 알거든요. 되게 잘 낚시를 좋아하더라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은 국민 880만 명이 즐기고 대한민국 개인 취미 1위 아재취미에서 이제 2030의 힙한 취미로 뜨고 있는 낚시 이야기를 낚시의 신 김준현 씨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준현 씨의 낚시 인생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김준현 씨가 낚시의 모든 걸 답해주는 Q&A 타임! 바로 낚시 그렇게 하는 거야? 고래! 아, 되게 쑥스럽네요. 이거는 역시 영원한 거네요. 이게 10년 전 유행어인데. 쫙쫙 붙네요, 지금도. 네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고래! 예. 김준현 씨가 낚시 인생 33년 경험으로 청취자들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실 건데요. 네네.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최 박사님, 요즘 같은 날씨에 선상에서 하는 바다 낚시랑 낚싯대 세워놓고 하는 민물 낚시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예, 그리고 배 위에서 먹는 라면 대 낚싯대 세워놓고 먹는 라면 뭐가 더 맛있나요? 일단 요즘 같은 날씨라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즘 춥습니다. 겨울. 그리고 이제 파도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민물 낚시 좋아요. 지금은. 아, 지금은 민물 낚시 낚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이제 저녁에 그 삼겹살 좀 구워 먹고. 어디서요? 좌대에서. 아, 좌대에서? 예, 예, 예. 아, 좌대 그거 꺼 되나요? 그럼요. 아, 그릴도 있어요? 아, 그릴 있는데도 있고. 근데 저 휴대용 버너 해가지고 탁 구워 뭐 삼겹살, 냉삼 쓱 구워가지고 쓱 한잔하고 김치찌개 싹 해가지고
쭉 하고 해지면 낚시 시작. 야, 이 좌대 사업은 혹시 꿈꾸고 있죠? 아, 그럼요. 좌대 사업은 이게 디벨롭이 이미 옛날부터 된 건가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어떤 개비가 되고 있고 예, 예. 신형 좌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경쟁 시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야, 이거는 무슨 그 땅값 개념이 어디 있는 거죠? 부동산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저수지가 이제 그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아하. 아, 세금을 어느 정도 내고 운영을 하겠다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만 받는 거니까 사실상 땅값이 드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겠네요. 뭐 자잘까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임대료가 아니면 그냥 전세 개념이라고 좀 알고 있고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데 투자 비용이 좀 들고 있고 확실히 이제 그 공무원들과 지자체와 그 친하게 지내야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말씀 예. 예. 드리자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민물 낚시 때 쫙 펴놓고 좀 뜨끈한 거 고기 구워먹는 게 좋고 아 배 위에서 먹는 라면 낚시 때 이거는 아 이건 대답해드리기 쉽지 않네요. 아, 막상막한가요? 배 위에서 먹는 라면과 민물 낚시 새벽에 먹는 라면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건 안 돼요. 아 이거는 야 배 위가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맛있죠. 예. 배 위에서는 장점이 라면이 이것저것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엄한 거 넣을 예. 수 있는 뭐 만약에 두 종류 한치나 오징어 낚시 갔으면 그 끓으면 문어 뭐 이렇게 그냥 팍 장난 아닌 거죠. 예. 근데 그건 이제 그 맛이고 맛도 예. 있고 정취되는데 이 밤 꼴딱 새고 새벽에 물 한 개 쫙 오르는데 그 좌대에서 예. 낚싯대 펴놓고 라면 쏙 끓이면 그 한 네다섯 시간을 밤새 낚시하면서 딱히 뭐 그냥 주전부리나 먹었지 딱히 뭐가 없어요. 네. 그 타이밍에 끓여 먹는 새벽 라면. 아, 그 정적인 곳에서 보글보글. 예예. 아. 그리고 물 한 개가 피면 이 냄새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 입자들이 수증기 입자들 때문에 아 달무리처럼 마치 그 예. 습한 여름날 네네. 주유소의 유증기가 벗어나지 않는 위험한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아 모락모락 편한 라면의 냄새가 이 수증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내내 주변에 온통 라면 냄새로 가득해요. 라면 돔. 돔이 생겨. 예. 이글루. 라면 이글루가 생겨서 이게 근데 이거 경험해 보시면 예. 우와 계속 라면 냄새가 나요. 계속 그래서 진짜 흠뻑 빠집니다. 이 라면에 흠뻑 빠져요. 야, 그래서 이게 야 배 위에서 먹는 라면 야 이거는 그때 다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립니다. 예. 비김 라글루. 와 이거는 저는 배 위가 압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프로 김준현 씨가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라면 그 네네. 열돔 형상 네네네. 좌대 라면 네네. 이거 묘사를 들으니까 미쳤네요. 이거 대박.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겠네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 라니냐 효과. 라니냐. 야 천재들이시네 지금. 이거 야 설득당했어요 진짜. 아, 그럼 이건 경험해봐야겠어요. 거기다 이제 옵션으로 미세라면. 초미세라면. 초미세라면. 초미세라면 수치가 이제 막 올라가는. 아, 피부와 함께 먹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옵션으로 쫙 하고 그냥 그 즉석밥 안 데운 거 끓여가지고 라주까지 쭉 때리면. 그리고 취침. 드르렁드르렁. 힐링입니다. 얼굴 땡땡 부어가지고 한 시쯤 깨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행복해요. 아 이거는 진짜 안 해보고는 판결을 못 내리겠네요. 야, 그 새벽 물 한 개 올 때 요거는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야, 아주까지. 예예. 예. 아 민민 1876님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민물 낚시랑 바다 낚시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 차이점이. 아, 그 어떤 뭐 이제 다이나믹의 다이나믹한 느낌. 네네네. 민물은 정적인. 굉장히 느낌. 정적이고. 지금 맘 먹고 안 움직이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화장실 가는 거 가만 앉아 있어도 되는 거. 바다는 근데 폰이 안 터지죠. 제 권통신사는 잘 안 터지고요. 예. 웬만하면 터지더라고요. 아, 웬만하면 터지나요? 멀리 나가면 안 터지. 추자도 뭐 먼바다에서도 다 터져요. 터지나요? 네네네. 좀 떠듬떠듬 하긴 하는데도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다 터지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근데 바쁘긴 매한가지. 민물낚시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채비를 바꿉니다. 이제. 미끼도 어떻게 좀 운영할까 머릿속은 좀 바쁘고. 예. 바다 낚시는 아무래도 좀 이제 뭐 좀 다이나믹하고 시간이 조금 더 들 수가 있고. 왜냐면 네. 이제 남해, 동해 이쪽으로 서울권에 계시는 분들을 가려면 어허. 시간이 좀 더 드는데 확실히 그 다른 매력이 분명히 다 있고 네네. 굉장히 그 큰 매력이 있고 그 박진철 프로님이라고 예. 그 진짜 낚시 신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예. 어차피 낚시는 하나다라는 말씀. 하나다. 예. 그 기다림과 걸었을 때와 그 극쾌감은 아 결국 하나로 결부된다. 네네. 어. 경험해 보세요. 다이나믹 겸다 바라나 하겠습니다. 레드혁 81님. 배디가 요즘 요요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낚시하면 혹시 살 빠지나요? 낚시가 스포츠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안 빠집니다. 아, 안 빠진다.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안 빠지잖아요. 이건 이거 안 빠졌잖아요. 먹이려고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함정이 안 빠지셨어요. 아, 근데 이게 이게 낚시 고대거든요. 체력 소모 어마어마해요. 특히 배낚시는 서서 그리고 파도에서 계속 이 다리에 힘 빡 주고 있어야 돼서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아, 그 식욕이 또 당기고. 예예예. 그렇죠. 단호하게 더 찔 수 있다. 낚시 끝나고 나서 그 땡기는 그 식욕은 이거를 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 또날 반주도 많이 하시고. 그럼요. 예. 무조건 또 반주를 해야 되니까. 자, 한경진님 정말 여러 종류의 어류를 잡아 보셨는데 그 중에 최고로 맛있던 건 뭔가요? 갓 잡은 어류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었나요? 뭐. 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진짜 잡아서 바로 드셨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다 맛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북발이. 북발이요? 예, 북자가 이제 붉은색 할 때 리을 기억인데 예. 다금발이도 북발이. 있고 뭐 예. 바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북발이가 큰 건가요? 그거는 많이 크지도 않아요. 예. 크면은 한 30 넘는 거 잡으면 큰 거 잡았다 하더라고요. 예, 북발이. 네, 북발이. 40 정도 돼도 그 굉장히 큰 거. 크지가 않잖아요, 보니까. 예. 얘는 되게 큰 거야, 이게.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지. 예. 이게 땅바닥에 이제 그 바닷고기인데, 네. 이거를 처음 잡아봤고, 드셔보면서 먹었는데, 이거를 이제, 요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그 횟집에서는 1cm당 10,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센치에 만 원? 1cm에 만 원으로 보면 된대요. 그럼 다금바리보다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죠. 예. 그래서 요거를 그때 탁 해가지고 저녁에 딱 먹는데 그 단새우 아시죠? 단새우처럼. 예. 그 새우에서 새우 먹었을 때 그 맛볼 수 있는 단맛 있잖아요. 예. 그게 생선 살에서 납니다. 이게. 와, 이거 그럼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그게 아마 완도 쪽? 완도 쪽에서 타이라바 낚시라는 걸로 해가지고 잡아서 그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네. 한 마리 뭐 이제 어업하신 분들이 잡으면 마리당 거의 한 3, 40만 원 하는 거네요? 그 30cm 넘으면 한 30만 원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횟집 갖다 주면 이제 또 하는 거고. 그래서 횟집 메뉴에 북발이가 써 있는 집은 없습니다. 예. 없을 겁니다, 없다. 아마. 없을 거예요. 다금발이까지는 있어도. 북발이. 전 아직 못 봤어요. 북발이가 써 있는 집은. 굉장히 맛있죠. 굉장히 맛있어요. 귀하고. 그래서 귀하고. 그러면 유일하게 그날. 네. 그럼 도시어버 시즌 통틀어서 딱 한 마리 낚은. 아니, 몇 번 이제 잡았는데. 몇 번 잡았어요? 처음 먹은 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돌돔 뭐. 그리고 이제 한치, 오징어 이런 거 잡아서 바로 배에서 먹으면 그것도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그 생참치를 잡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참치가 잡힙니다. 낚시로. 예. 예. 참치요? 참치. 참치는 피어나. 엄청 큰 애 아닌가요? 크죠. 그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잡은 거는 이제 그 아까 삼치 잡은 그동 그 바다에서 경주 앞바다에서 잡았는데 제가 한 83cm 참치를 잡았죠. 기가 막혀. 그 참치로 참치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야, 내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누린 호사와 사치 중에 내가 통조림이 아닌 예. 그거 생참치예요. 그거 얼마야 그게. 참치 횟집 가면은 그걸로 참치 김치찌개를 딱 끓여 먹었다는 거. 동해에서 잡은 참치로 참치 김치찌개를. 네. 와. 사치 중에 사치. 야. 야.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예. 캐비어. 캐비어 같은 걸로 그 날치알 비빔밥 해 먹은 그런 수준? 그런 거예요. 막, 야. 아. 맛이 어땠습니까? 근데 그 묘사를 좀 철학적으로 해주신다면 그. 살 점은 많은데. 네네.
찌개는 그래도 통조림이 맛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네네, 찌개는. 아. 거기 짭조름함과.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 하여튼 근데 되게, 살밥, 임원은 참치 살밥을 먹는 게 인상적이었어. 아, 진짜. 어. 야, 이거 평생 잘 안 걸린대요, 진짜. 그럼요, 그럼요. 참치 잡아서 배 위에서 참치김치 찌개. 참치, 생참치. 야, 붓발이. 와, 이건 진짜.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거는 거의 낚시꾼 아니면 먹기 힘든 고기입니다. 아, 직접 잡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이건 웬만한 뭐 오마카세 가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이 사장님이 이 손님을 생각하고 굉장히 오래된 관계일 수가 있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그거예요. 야, 보통 가격이 아니겠네요, 고기는 진짜. 비싸죠, 비싸죠. 야, 북발이. 북발이. 예. 리을 기억 받침입니다, 여러분. 볼그발이. 예. YM이프님, 준현님은 혼낚시도 하시나요? 친구 없는 사람이 낚시 입문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 혼낚시는 민물이 좋아요. 예. 혼자 예. 가서 일단 그 낚시터, 유료 예. 낚시터에서 시작하시면은 그 낚시꾼들의 특성이 그게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아, 무뚝뚝할 것 같고, 주변 예. 아저씨들이 뭐 물어보면은 몰라요 할 것 같죠? 예.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낚시꾼은 누가 저기 혹시 이거 떡밥을 어떻게 하면 아 떡밥이요 하면서 일단 내 떡밥을 다 꺼냅니다. 자 이게 떡밥이라는 게 낚시한 지 얼마 됐어요? 그럼 뭐 오늘 처음 한데 아 이 사람 이거 낚시대 줘봐요. 이거 쓰면 안 돼부터 해가지고 아 정말요? 나왔고, 그럼요. 떡밥 다 해주고 낚시의 기본을 그 낚시터 그 옆에 있는 그 고인물 형님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아, 낚시터는 굉장히 인심이 좋네요. 아, 굉장히. 아, 그리고 그, 왜, 골프 치시는 분도 그렇고, 이게 취미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나한테, 내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누가 나한테 뭔가 물어본다 했을 때, 예.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막 거의 전수하듯이 입에서 털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재밌어. 야. 아, 내가 그동안에 막 몇 년 동안 낚시한 걸 입에 초보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말이지.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찌도 한두 개씩 주시고 예, 예. 저도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와서 물어보면 아 이거면 이거보다 이게 낫고요 하면서 말이 길어지면서 채비해드리고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괜찮다고 나중에. 아 진짜 그래요? 오히려 되게 귀찮아하거나 네네. 이 고독을 즐겨온 분들이기 때문에 말 걸면 되게 짜증낼 줄 알았는데 전혀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은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든지 돈을 내야 이제 아니요.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옆에, 웬만큼 내공이 있어 보이는, 네네. 그 형님들이나 그 낚시꾼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면, 장담합니다. 100이면 100. 좀 이제 그만하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계속 가르쳐 줘요. 어허. 민물 낚시 갔는데 바다 낚시 기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그래? 나 낚시 잘한다 자랑하고 싶어서. 아 그래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예. 아 이거 확실합니다.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바다 낚시 혼자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보니까 가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네. 배를 그냥 타면 된대요. 그럼 선장님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아 그래요? 장비 거기서 다 빌릴 수 있는 데가 요즘엔 굉장히 많고 단추락에 가서 하면 거기도 이제 옆에 계신 분께 여쭤보면 굉장히 뭐.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어요. 바다 낚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성원이 되면 배가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서로 이제 크게 뭐 부대끼지 않더라도 그냥 하는 거고. 그럼요. 자기 자리 저 제비뽑기 해가지고 딱딱딱 선착순인가 해서 딱 하고 하고 뭐 하고 중간에 그 선장님이나 해서 간식이나 식사도 뭐 라면도 한번 또 점심 먹고 그래서 몇 시간 또 하다가 뭐 들어오는 거죠. 배 타고. 괜찮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괜찮아요. 처음에는 모든 뭐 취미가 그렇듯이 챙길 거 많고 뭐 살 것도 많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점점 짐이 줍니다. 이제 줄어들고 뭐 캠핑도 그렇대잖아요. 그래서 단추락에 갔다가 쓱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생선 쓱 해서 싹싹싹 해서 쑥 이거거든요. 아주 좋은 취미. 네네네. 요거 취미가 슬슬 완전 스며드네요. 아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낚시의 세계로. 둥글님. 그러면 혼자 하시는 걸 즐기는지 아니면 주로 같이 가는 낚시 팸이 있으신지. 아 예전에 이제 민물 낚시 개그 콘서트 할 때 팀이 있었어요. 네네. 다 낚가라고. 다 낚자. 네네네. 뭐 중의적인 뭐 의미였지만 다 낚자라는 그 팀이 있었고 그때 메인 작가님부터 해가지고 몇 명 또 팀이 있었고. 네네. 요즘은 이제 그건 이제 또 뿔뿔이 또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하고
대체로 민물낚시는 혼자 가죠 이제. 네. 뭐 아이들 데리고 갈 때도 한번 갔다 왔었고. 아 애기들도 같이. 네네네. 어 이게 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 또. 아 시켜야 돼요. 왜요? 예? 네? 왜요? 아 나중에 하면 이제 아버지 밑 저 떡밥도 달아주고. 야.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어 이게 그러니까 대를 이었을 때 뭔가 그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에 나오듯이. 아. 어. 근데 절대로 그 영화처럼 멋있게 낚시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어려운 낚시예요 플라잉 낚시. 아 그렇죠. 굉장히 꼬질꼬질해지는 건 맞습니다. 낚시하면. 근데 아 근데 그 플라이 낚시는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처럼 멋있게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그 왜 그 개울 가면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가짜 파리. 그걸로 했을 때 이렇게 꾹꾹꾹꾹 해서 이렇게 피라미 같은 거 낚아본 적은 있는데. 그거 재밌죠. 그 손맛도 괜찮긴 했던 것 같은데. 모든 낚시는 낚시로 할 때 그 느낌은. 예. 액션 가면님, 네. 낚시하는 친구들이 매번 그 손맛 느끼고 싶다. 너는 모르는 그 손맛이 있어라면서 호들갑 떠는데. 그래서 그 손맛이 어떤 맛인가요? 그 손맛이요? 예. 아, 그 뭐라, 야, 이거는 어디 비해. 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뭐 저런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박을 해서, 예. 정말 큰 판돈을 걸어서, 큰 세 배 이상의 뭐 큰 돈을 땄다. 네. 그때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네. 야구 선수가 딱 홈런 칠 때 딱 느낌이 있대요. 네. 거의 안 친 것 같은 느낌. 아. 그때 나오는 뇌파의 호르몬. 대모를 딱 걸었을 때 휙휙휙 할 때 그게 갔대요. 아, 그래요? 그게 갔대.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 홈런을 쳤을 때 그 타자에 뭔가 그 공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안 느껴지는 그 느낌. 그때 그 쾌감. 그리고 뭐 골프 치시는 분들 드라이버로 땅 때렸는데 우와! 골프 선수. 제대로 맞았다. 티샷 완전 뻗었다. 이거 골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쫙 나가는 그런 거. 아하. 그게 같은. 도파민 느낌이. 그거를 FTV 그 낚시 전문 채널에서 이계인 선배님이. 네네. 머리에다 뭘 붙이고 밤새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거 뇌파 하는 거. 아, 체크를 하려고? 고기를 잡았을 때, 예. 그게 같은 뇌파에 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구나. 중독인 거죠.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50cm짜리를 잡았다, 참돔을. 네네. 이번에 가도 잡을 것 같은 거지. 아, 또 될 것 같고. 못 잡으면 다음에 꼭 잡아야지. 잡았어. 그럼 더 큰 걸 잡겠지. 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병이 되는 거고 중독이 되는 거고. 나라가 허락한 손맛. 그럼요. 예. 혁공님,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장비 사는데 얼마쯤 쓰셨습니까? 아, 그리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100단위로 쓰시던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낚싯대가 좋다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히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 고가의 장비를 아무리 써도 뭐 안 잡히고 꽝치는 날이 있는데 그 있잖아요 또 왜 우리가 이제 뭐 자전거를 타든 뭐 테니스 치는 분도 계시겠고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하는데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등산화 웬만한 거 등산복 웬만한 거 계절 맞춰서 네네. 근데 또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는다고 내가 막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발목이 더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 같은 거. 그렇죠. 기분 좋은. 그래서 필요 없는 장비도 많이 사요. 근데 예. 그거 자체가 행복이야 또. 그렇죠.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막말로 하면 수억 깨졌죠. 이제. 아, 그 정도예요? 말하자면. 근데 수백만 원대는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럼요. 이 낚싯대도 민물낚싯대만 한 30대 이상 있고 칸수별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게 하나에 한 비싼 거는 낚싯대 안에 10만 원을 사는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길이에 따라서. 그러면은 수백인데 저는 이제 중상적 느낌으로 해 가지고 수억 쓰든다. 들려면 수억까지는 아니고 난 수천은 들 수도 있어요. 맘 먹고 사면. 네. 낚싯대 하나에 막 300만 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겠네. 그럼요, 이거는. 그럼요. 이 부분은. 근데 이거를 잘 알아보시고, 네네. 너무 고가로 장비는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 취미에 좀 투자를 하고 나에게 네네. 주는 선물 느낌으로 한다면 또 너무 저렴한 거는 좀 기분이 안 난다.
브랜드는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소위 말해서 뭐 방송에서 죄송해. 나이키 아디다스 입어줘야 되는 것처럼. 네, 테니스 칠 때. 그쵸. 브랜드 몇 개 있거든요. 사줘야 돼요. 그쵸. 뭐 고기가 이제 낚시도 브랜드 골라서 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건 네. 있습니다. 내가 좀 브랜드가 안 좀 저가의 걸 샀어요. 예. 그걸로 하고 있는데 그 비싼 장비를 쓴 사람이 계속 잡아. 네네. 100% 사요. 그 사람 쓴 거 100% 삽니다. 그거 탓이 아닌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네네. 삽니다. 네. 아, 이덕환 선생님은 뭐 벽 한 면이 낚싯대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낚시방이 따로 있으시죠. 아, 낚시룸이 따로 있어요. 그 방은 액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저기 하다 보니까 소위 협찬도 많이 주십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프로분들이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뭐 생각나는데 그런 것도 꽤 있고 그래가지고 어림잡아 어느 정도 투자하셨을까요? 저요? 아, 그분 이덕환 선생님 그래도 한 고급 플래그십 세단 정도는 국산 아하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세월이 있으니까 예, 그래도 예. 한 몇천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 알겠습니다. 네. 아, 매너뚜님, 낚시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은 어떤 게 있나요? 낚시하다 옆 사람 때문에 열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낚시라기보다 이제 도시업 하면서 열을 많이 받았고, 이제 아, 옆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경규 씨 때문에 그래. 그 형은, 배낚시할 땐 정말 최악입니다. 아. 야, 이거 봐라, 주잖아, 이거 봐라! 하면서 정말 최악이에요. 예. 그 막 소리 지르고. 예. 근데 이제 방송이니까. 놀리고. 예. 방송이니까 좀 더 리액션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네네. 근데 일단 바다 낚시든 그 민물 자다의 낚시든 너무 쿵쾅쿵쾅 뛰는 거는 아, 좀 비매너예요. 아. 그 진동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소리 지르는 건 사실 얘들이 못 들어요. 아, 그래요? 야, 뭐 아무 바다 애들 소리 질러도 못 들어요. 근데. 아, 그래요? 배에서 쿵쾅쿵쾅하면 예민한 어종들은 근처에 안 옵니다. 굉장히 경계심을 또 나타내고. 근데 왜 그 가끔 한강 이렇게 산책할 때 네. 뭐라고 중얼거리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 건 이유가 뭘까요? 못 잡았으니까 열 받아서 그래요. 아, 괜히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니까. 조용하세요. 그래서 고기 안 나. 아무리 떠들어도 고기는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 스피커 같은 걸 틀면 안 되겠지. 우퍼 같은 건. 진동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사람 목소리로 그거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그 다큐에서 봤어요. 그분들 그럼 초짜네. 아니, 초짜는 아닌데 예. 화풀이 대상이 나타난 걸 뿐이에요. 옳다코나 잘 걸렸다. 자기가 못 잡아가지고 괜히. 그렇죠. 아하. 그래서 괜히 이제 지나가다가 조용히 걸어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옆 사람 때문에 좀 화나신 경우는? 근데 가끔 이제 민물 낚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요함을 즐기러들 많이 오시는데 네네. 이제 그 고요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 한 뭐 10m 떨어진 좌대에서 통화하는 것도 들려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여럿이 와서 너무 시끄럽게 그 고성방가하는 거는 에티켓이 아니다. 싸움도 많이 나요. 그렇죠. 좌대에 있을 때 밤에 저쪽 자서 조용히 좀 합시다. 뭘 하는데? 뭐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배 타고 나서 만나잖아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좌대에서 서로 물이 있는데 말싸움하면 그럼요. 볼성사납겠네요. 그럼요. 뭐 굉장히 재밌는 헤엄쳐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군요. 서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안 잡혀가지고. 그리고 털뚜니님, 준현님은 네. 요리도 잘하시는데 생선을 잡아서 직접 회 떠서 드시나요? 회 뜰 줄 몰라요. 그건 모르시고. 그 몇 번 배웠는데, 네네. 그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탕 같은 건 그냥 끓여 먹죠. 매운탕 같은 거 기가 막히죠. 매운탕까지만 하시는 거 아니면 뭐 조림이라든가 뭐 이렇게 구이 뭐 이 정도까지 하시나요? 그 도시어부를 할 때는 별거 다 했죠. 잡은 걸로 뭐 구이, 조림, 뭐 탕, 뭐 다 했죠 그때는. 회 빼고는 생선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거 같죠. 회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배워야 돼요. 맞아요. 배우려고. 물멍 좋은 솔로님. 낚시하면 여친 사귈 수 있나요? 결국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낚시로 플러팅하는 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요즘 굉장히 캐주얼한 낚시도 많아요. 그 타이라바라는 이제 또 타이라바 그 낚시 기법이 있는데 네. 러버
가짜 러버에다가 네. 타이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 러버인데 네. 그거 이제 가짜 미끼 이렇게 하는 건데 장비도 뭐 미끼 생미끼 소위 말해서 새우 지렁이 네. 뭐 이런 거나 뭐 떡밥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네. 깔끔합니다. 네. 그 소위 청바지 입고 할 수 있는 낚시. 청바지에 캐주얼하게 딱 입고 멋 좀 내도 선글라스 끼고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타이라바 낚시. 예. 이런 거를 좀 해서 낚시를 좀 배워서 이런 거 그 이제 묶는 거 이런 채비 묶는 거 예. 이런 거 대신해 주면 아 그 어떤 섹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죠. 섹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죠. 전완근 전완근 이렇게 팔뚝 이렇게 팔뚝 갑자기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괜히 그 뭔가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남자의 모습 뭐 이런 거 예.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루어 낚시처럼 가짜 미끼를 해주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루어 낚시 루어 낚시의 일종인데 그런 건 이제 착 능숙하게 좀 이렇게 해주고. 여자분들이 요즘 낚시 많이 한다는 게 이런 낚시 좀 그런 낚시 네, 루어 낚시. 그 생미끼 낚시는 확실히 이제 좀 장비도 너무 많고 네네. 좀 어려운 낚시가 많고 이거는 정말 이제 그 꾼들이 막 하는 뭐 그런 낚시라 그랬었는데 이 루어 낚시야말로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생활 낚시. 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예쁘게 치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남자도. 남자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할 수 있는 낚시예요. 이게 갯바에 올라가고 이러면 네네. 아무리 멋있게 가도 그냥 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온통 손톱에 새우 막 뭐 어디 아무리 조심해도 냄새 나고 새우 쩐내 나고 좌대 들어갔더라 뭐 그냥 사람이 어이구. 아 좌대에서는 웬만한 외모 그게 유지가 안 되나요? 뭐 유지하면 할 수 있는데 밤을 새고 나오기 때문에 아. 얼굴이 약간 녹아요 이렇게 되어 뭐뭐 합니다. 아 그럼 약간 밤 새고 나옵니다. 로맨틱한 장소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라바 낚시나 그런 쪽으로 루어 낚시 쪽으로. 아 좌대 로맨틱 좌대 이런 거는 약간 아, 그러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 낚시를 포기해야 돼요. 낚시는 그냥 약간 미끼고. 아 옵션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그냥 하여튼 고기가 무조건 큰 고기가 낚싯대를 넣으면 나오는 좌대를 사장님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낮 시간에 아 이미 낚아놓고 손맛을 제대로 보게 하고 예예 저의 경험입니다. 네네. 이거 막 3, 4마리 쭉쭉 나옵니다. 막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오빠가 도와줄게 뒤에서 들어가는 거죠. 예예 오빠가 도와줄게 아~ 자, 떠서 아하. 자, 사진 팡팡팡 찍어주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싹 구워져 하고 그 좌대에 TV 있고 에어컨 있고 바닥 난방 다 됩니다. 아하. 거기서 딱 하다 저녁 되면 뭐 술 한잔 하고 아. 편히 주무십시오. 아. 나는 좀 낚시 좀 더 하다가 예예. 아침에 또 이제 뽀송뽀송한 거 그런 거 그렇게 되면 로맨틱 좌대가 아. 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세팅을 해야 된다. 하지만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 백허그까지 하려면 낮에 사진까지 찍어야 사실 완성이 되는 게 낚시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하지만 고기가 안 잡힌다?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는 안 와요. 낚시하는 척하고 좌대의 그 인프라만 즐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손맛 보고 사진 찍고 뭔가 이것까지 한 다음에 해야 테마가 맞다. 그럼요, 그럼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시죠.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네. 돈도 좀 많이 들고, 예. 그 꿰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뭐 지인 중에 뭐 있다면은. 네네. 어쨌든, 예. 손맛은 보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을 것 같은데. 네네. 아, 김준현 씨도 낚시의 신인데 낚시 버킷리스트가 또 있으신지 블루 황님이 물어보셨거든요. 해외의 어떤 낚시 포인트라든가 버킷리스트 꼭 여기서 한번 혹은 여기는 내가 가보고 싶다. 이거 낚아보고 싶다. 그거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 또 이경규 씨인가 이덕환님 같은 잡으셨는데 청새치. 청 아 그 창 있는 애. 창 있고 지느러미가 이렇게. 그 배 큰 그 함선의 돛처럼 생겼잖아요. 와 무지하게 튀더라고요. 걔는 엄청 무서운 애잖아요. 그 남 사람이 뚫리고 막 그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청새치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낚시에 걸리나요? 오 그게 트롤링 낚시인가 해가지고 예. 배가 가면서 쫙 하면 탁 걸리면은 그 TV에 나왔어요. 잡는 게.
그 많은 낚시인들 로망 중에 하나인데 그 청새치를 한번 잡아보고 싶죠. 야, 그 낚시를 이렇게 낚다가 걔가 배 위로 확 튀어 올라오면 사람 찔리고 막 그런다고. 그렇죠. 걱정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시네요. 그게 되죠,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이제 거기 이제 뭐 선장들이랑 뭐 네. 저기는 해준대요. 근데 그런 경우는 위험하지만 어쨌든 딱 잡았을 때 걔가 물 위로 막 팍 튀는 그 모습에 네. 야, 죽기 전에 저기 저 바다에 가서 어디 코스타리카인가 뭐 어디 쪽인데 그쪽이에요?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상어도 낚을 수 있나요, 근데? 상어 낚시로? 많이 잡죠. 상어 잡아요? 예, 그 한 뭐 좀 큼지막한 건 그 고기를 잡았어요. 예. 근데 이게 낚시에 걸려서 힘이 빠지니까 이제 비실비실 하잖아요. 네. 그걸 밑에서 상어가 치는 거지 이제. 아. 네. 그럼 상어가 딸려 나오기도 하고. 아예 상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상어가 딸려 나오는 거구나. 딸려 나올 경우도 있고. 예. 얘가 이제 이거 사냥을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남해 쪽에 가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빅게임 하시는 분들은 예. 상어 낚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어와 아, 하나 더 해줘. 예. 0919님 스토리님. 네네. 낚시할 때 징크스 있으시냐? 징크스요? 예. 징크스 있어요? 아, 이렇게 하고, 이거, 요렇게 해야 나 좀 낚이는 것 같다. 아니면 나 요런 거는 내가 낚시 가기 전에 꼭 해야 된다. 아. 이게 뭐, 징크스라기보다는 많은 낚시꾼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꼭 딴짓 할 때 물어요, 얘가. 아. 특히 민물. 그리고 이제 바다 찌낚시 이런 게 그거는 그 입질 타이밍을 놓치면 고기 놓치는 거예요. 예. 입에 넣다 뱉어요. 물고 가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이게 뭐 담배 얘기긴 한데 네네. 이것 때문에 그 피든 담배보다 훨씬 긴 담배를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얘기죠 이제. 예. 이걸 피다가 이걸 이제 그 재떨이 끌려고 씩 하고 돌아서는 순간 찌가 올라다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서 예. 뭐 담배를 좀 긴 걸로 바꿨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다.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이랑 고기들이 딱 그 타이밍을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방송 나갈 느낌으로. 나갈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아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곰방대 추천하신 분 있고. 근데 예. 뭐 징크스라기보다는 뭐 그냥 예. 예. 담배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예. 3781님. 네. 내가 낚시에 미쳤구나. 이렇게 느낀 적 있습니까 혹시? 아 진짜 뭐 한 그게 내가 진짜 미쳤구나라는 게. 한 좀 장시간 낚시를 못 갈 때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은 얘기하시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남산 타워 있잖아요. 예. N 타워죠. 네네. 그게 날씨 좋은 날 초록색이에요. 민물 그 날씨 좋은 날 미세먼지한테 초록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민물 낚시 그 야간 캐미라이트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일이 너무 많을 때니까 예. 그 차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네. 한참 보고 있잖아요. 진짜로 슥 올라가요. 진짜로 이거는 낚시꾼 공감. 진짜로 이게 한참 보고 있잖아요. 이게 슥 올라가. 한다니까. 와. 야, 진짜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 낚시 가야겠다. 아, 환지 현상처럼. 환지. 그래서 진짜로 너무 예. 가고 싶은데 시간 없어서. 낚시할 때 쓰는 텐트를 와이프랑 예전에 네. 한강 가서 야, 나 뭐라도 해야겠다. 이거 시간은 없고. 그래서 하고 그 케미만 멀리에 케미 라이트만 땅에다 박아놨어요. 그 행위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싯대도 없고 야. 낚시 의자에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아, 그거만 보고 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돼요 이게. 와. 이게 내가 정말 낚시 미쳤구나. 금단 영상이 나오고. 아, 예전에 정말 내비게이션을 켜서 네? 그 저수지를 네. 어디를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정말 낚시 이 붕어에 미쳤을 때는 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름이 없는 저수지를 일부러 찾아가요. 근데 손이 사람 손이 최대한 안 탄 데를 가는 거야. 정말 토종붕어를 잡겠다는 일념하에 도전 정신으로. 네. 네. 그래서 그때 지금 단종됐으니까 뉴 호란도를 네. 몰고 다녔었는데 예. 앞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예.
웬만한 뭐 나무 그 숲길은 길을 그냥 개척을 하고 올라갑니다. 우랑! 아, 진짜 오프로드로? 오프로드로 가서 예. 거기서 하고 막 가위 눌려가지고 어버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죠. 예, 예. 그런 저수지도 많이 찾아가지고. 와. 매주 낚시는 꼭 갔어요. 아, 핸드폰 낚시 게임도 하시나요? 그것도 많이 깔았었죠. 이거는 하지 말자. 아, 알겠습니다. 와, 이거 낚시의 신 모셨는데 진짜 예. 제대로 모신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초반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진짜 밤새요. 이게 낚시꾼들이. 그러네요. 진짜. 낚시에게 여기서 이제 진짜 토크는 사실 여기서 이제 잡은 고기 얘기하면 온갖 뻥을 다 집어넣어서 온갖 허풍으로 이제 밤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때쯤에 이제 저도 낚시를 조금 해본 다음에 아, 그래야 오히려 이제 리액션이 나올 것 같고 아, 지금은 근데 낚시에 제대로 영업당한 것 같아요. 아, 저도. 혹시 시작하시면은 예. 시작하시고 낚시를 언제 가셨어요. 근데 예. 오늘 혹시 제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 이거였구나 떠오르시면 예. 꼭 다시 한번 초대를 해주십시오. 뭐 아, 마이크나 예. 부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냥 예. 예, 낚시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해요. 오늘 편은 어차피 땡튜브에 그대로 풀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아마 낚시할 때 틀어놓을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낚시 가고 싶네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수근 형님도 엄청 가자고. 아, 한번 가실 거 쏘가리. 수근 형님이 막 주말에 따라오라고. 아, 좋아요. 가시면은 예. 왜냐면 근수 형이 그 선장들이 다 저기 친해서. 조용히 갔다가 유저부처럼 빡시게 안 하고 그냥 딱 하고 잡으면 그만 딱 하고 들어와서 한잔 먹고. 네. 수근 형 회 나는 회 안 먹으니까 내가 잡으면 네가 먹어. 그치 그치 그치.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텐 특별 기획 신과 함께 오늘은 낚시의 신 김준현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그냥 시간 순삭이네요.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낚시 얘기가 사실 낚시에 관심 없는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낚시에 제대로 영업당한 느낌인데 어떠셨습니까 근데? 아 근데 이게 한수 가르쳐 주셨는데 오랜만에 이게 그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힐링을 좀 했습니다. 어, 다 풀어낸 느낌? 그리고 낚시 인구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라도 어디서 배에서 만나거나 저수지에서 만나면 배텐 잘 들었습니다 하면 뭐 또 좀 털어보는 거죠. 아, 너무 좋죠. 아. 아, 일단 저는 좌대. 좌대. 이 좌대에 빠졌어요. 오케이, 좌대. 좌대는 이제 저도 만만한 공간으로 아, 그럼요. 고급 좌대를 빨리 찾아놓고 예, 연락 주십시오. 이 공간을 예.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대가 이제 충남권까지 쭉 있습니다. 아, 그 밑에는 이제 좌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왜요? 거기는 저수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좌대를 노지에서 하시는데 경기권의 좌대가 굉장히 많아요. 충청도권까지. 아래쪽? 강원도. 남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는 워낙에 수로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아, 중요한 정보였네요. 좌대 좋은 좌대 괜찮은데 저 와이프랑 예. 그 사랑을 싹 튀었던 좌대 몇 개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풍광도 이쁘고 예. 고기 잘 나오고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예. 먹신 혹은 영화 먹방의 신으로 또 먹방 신의 신으로도 모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또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자, 김준현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수능하겠습니다. 김준현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좌대. 야, 이런 용어를 처음 들었네요. 좋아. 예. 좋아. 그릴까지 있다. 그럼 거기로 이렇게 무슨 배달은 안 되죠. 거기 배달 배달이 저기 봐. 배 타고 가는 데 말고 연안 좌대라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땅에서 이렇게 좌대로 또 그 가는 데가 있어요. 연결된 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배달 되는 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잘해 줬습니다. 한번 갈 것 같은데. 아 형님 근데 딱 진짜 민물 낚시 빠지면 진짜 좋아하실 스타일. 장비. 그러면
오랜만에 좀 수다 떨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냥 하나랑 이렇게 낚시 때 온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하나랑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대 느낌? 붙잡고 있는 거? 네, 저 이쪽에서 찍을 거라서 이쪽을 가져줍니다. 자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등 깔고 있으면 안 돼요. 등 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자 너무 좋아서 네. 하, 이따가 뭐 하고 뭐 커피 마시고 뭐. 담배인데? 담배 마시면 물고 계속 물고 있는 줄 담배인데? 손짓 계속 담배 그냥 하나 더 뛰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불러주십시오. 또 이 불금에 또 하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하네. 하고 프렌즈처럼 옆에 아이스 버킷에다가 맥주 병을 담아놔서. 스탠리. 네. 스탠리 아이스 박스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 거기서 맥주 마시는 거구나. 그럼 커피 마시고. 라면 먹고 아 너무 라면이 너무 먹고 그럼 거기서 버너를 켜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저수지에서 근데 아까 된다는 거 요리를 하면 아까 고기까지 구워 먹는 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좌대는 되겠지만 타박 이런 거는 하나도 혹한 느낌이 없는데 뭔가 그 낚시는 괜찮네. 목표가 있잖아. 물고기를 낚겠다. 그럼 해외 여행을 갈 때도 낚시를 하러 다닐 수가 있는 건가? 그러겠지. 와. 이게 자대야? 네, 자대 아니래요. 펜션이네. 골프 치러 다니는 것처럼 낚시하러 다니겠지. 장비 챙겨가지고. 도파민이 그 정도다. 약간 혹했죠? 궁금하지. 스마트 좌대? 스마트 좌대는 뭐야?